이 시중에서 팔리는 귀여운 강아지들,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SBS TV 동물농장을 통해 드러난 불법 강아지 공장에 대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화순의 개 번식장, 일명 강아지 공장입니다. 번식장 안쪽 가건물에 들어서자 수백 마리의 개들이 좁은 철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모두 새끼를 베고 낳는 일만 하는 개들입니다. 조그만 장에 마이크 가져놓고 꺼내주는 것도 없이 모두 하루 종일 365일 생각하면 끔찍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환경이 돼서 임신과 출산도 강제로 이뤄집니다. 번식장 주인은 자연교배가 되지 않자 정액을 추출해 강제로 암컷에게 주사합니다. 또 불법 마취제를 이용해 제왕절개 수술까지 합니다. 나는 내가 병원 다녀. 병원 다녀 다 능력으로 봐. 이렇게 그런 거를 힘을 좀 상당히 키우려고. 처음에 나고 순간 시끄러웠다. 강아지 공장에서 어미개는 1년에 서너 차례 평생 50여 마리의 강아지를 낳습니다. 현행법상 생후 60일 전에 강아지를 팔면 안 되지만 여기선 한 달만 넘어도 경매로 내놓습니다. 현재 합법적으로 신고된 동물 생산 업체는 모두 188곳. 하지만 신고 없이 불법 운영되는 번식장은 전국에 3천여 곳으로 추정됩니다. 미신고 영업이 적발돼도 100만 원 이하 벌금만 내면 됩니다. SBS TV 동물농장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는 강아지 공장 철폐 서명운동이 벌어져 유명 연예인 등 수십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접하게 됐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파서 사실 그거를 좀 회피를 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회피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농식품부는 불법 번식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처벌 강화를 위해 법안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SBS 송욱입니다.